생활이다. 그쵸, 아, 생활이다. 생활이다 그랬어요. 에로춤이요? 에로춤. 아니, 춤마다 팬들이 다 섹시해진다고. 아, 어떤 춤을 춰도. 어떤 춤을 춰도. 그러니까요. 근데 저한테 솔직히 고민이에요. 왜요? 아, 그래요? 너무 사장님께서 굉장히. 네, 다라 언니가 잘 알고 계시죠? 네. 저희가 데뷔할 때. 아니요, 잘 이게 본인 참조. 왜 다 다라 씨한테 넘기세요? 아니, 제가 절 까먹거든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제가 변호사입니다. 대변인, 대변인. 네, 처음부터. 아, 대변인. 네, 제가 대변인입니다. 네. 사장님이 민지야한테 그러셨어요. 나와서 계속 섹시한 춤을 추니까. 민지야, 난 막내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러셨어요. 아, 계속 안 되네? 진짜 웃겨요. 네, 진짜 웃겨요. 아, 눈만 감고 들으면 현석이 형이 와 있는 것 같아. 너무 똑같아요. 네, 너무 똑같아요. 아니, 근데 뭐 섹시한 음악에 섹시한 춤은 출 수 있지만 그렇죠. 뭐 그렇지 않은 음악에도 섹시한 춤이 돼요? 뭐 동요라든지 뭐 네, 그런 거에도 다 섹시한 느낌을 정말요? 네. 동요요? 네. 동요에다가? 와, 대단하시네요. 아, 그럼 또 우리가 안 볼 수 없죠. 그렇죠. 응? 동요 준비돼요, 동요? 오, 야, 여기 이거는 여기 뭐... 섹시 때 와, 기대된다. 오. 이거 돌리야, 이거 돌리. 네, 다음은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한 건데요. 네네. 나이 어린 실량이 왜 리더인가요? 오. 네. 대답을 듣기 전에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제가 19살이고요. 19살. 네. 언니들이 27살. 27살. 그리고 민지야 17살. 17살. 네. 19이에요? 19이에요?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네, 19살이? 아, 20살. 20살이죠. 네. 조사하면 다 나올 수 있어요. 어리신데 벌써부터 네. 나이 깎으시면 안 돼요. 보통 이렇게 리더 같은 경우는 팀에서 나이가 많은 친구들이 리더하는 거 아니에요? 찌엘양이 네. 되게 똑부러지고 책임감도 강하고 네, 그래서 사장님께서 사실 저를 부르셨어요. 네. 이 그룹 되기 전에 저를 부르셔가지고 봄아 너는 리더가 안 돼도 아니 그게 아닌데? 지금 말을 했어. 천천히 외운 대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CL 양이 뭐 리더를 아니다. 괜찮아요. 아니 생각나는 대로 했는데 리더는 어려운 것이고 아니야 그렇게 외우면 말을 잘 못하는 거야. 선생님께서 정리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봄아 리더는 진짜 어려운 건데 네가 굳이 그냥 놀면서 노래하는 게 넌 좋지 않겠니? 그래서 저한테 꼬시시는 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편하게 그냥 노래하는 게 낫지 않겠니? 라고. 리더는 진짜 어려운 건데 뭐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저는 약간 사생활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또 워낙 제 근본이 약간 그럴 근본이 아닌 것 같아서 근본이 어떤데? 제가 누구를 이렇게 챙길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러면은 CL 양이 리더가 된 데는 불만이 전혀 없었던 거네? 네, 그때까지는 없었죠. 아, 그때까지는? 그때까지, 여기가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은 좀 그때까지는? 아, 항상 있는 건 아니고 제가 가끔 CL한테 혼나거든요. 아, 정말 그래요? 그럴 때는 약간 후회가 되죠. 네, 지각하거나 이럴 때는 일적인 거에 있어서는 저 그게 제 일인데 해야 되잖아요. 리더의 일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언니잖아요. 그 어떻게 혼나요, 혼낼 때? 아, 혼내는 게 아니라 너무 혼낸다는 단어보다는 늦으셨잖아요. 이렇게 그냥 네. 늦으셨잖아요. 연습 이렇게 해 이거보다는 우리 한 번 더 불러볼까 이게 더 그런 식으로 유치원 선생님. 네. 근데 뭐 이렇게 같이 많이 움직여야 되면 약간 좀 다 한 마음 같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든지. 뭐. 아 네네네 그렇죠. 늦게 일어나는 사람 있죠. 아 있어요. 네. 누굴까요? 제가 잠이 좀 많습니다. 제가 무슨 문제야 같네요. 그런 건 아닌데 네. 제가 약간 지각을 좀 몇 번 했거든요. 그러면 CL 양한테 싫은 소리 듣나요? 그렇죠. 그때는 아 내가 리더할 걸 뭐 이런 생각 드나요? 그럴 때는 들어요.
민주가 시각하면 안 되죠. 본인도 있으시잖아요. 싸우는데. 이어서 최민창 씨가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다라 누나, 필리핀 보아라고 불릴 정도로 필리핀에서 한인기 하셨다던데 사실인가요? 입증해 주세요라고 물어주셨는데 한국보다 필리핀에서 먼저 활동을 시작하신 건가요? 네, 제가 2004년부터 필리핀에서 데뷔를 해서 활동을 했고요. 오. 필보. 네. 필보. 아, 필보. 필리핀 보아. 네, 그렇게 네, 많이들 불러주셔서 너무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니, 어떻게 해서 필리핀에서 데뷔를 하신 거죠? 네, 여기서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를 해서 뽑히면서 자연스럽게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그 프로가 일주일에 6일이나 방송하는 굉장히 인기 많은 프로라고 들었는데 네. 거기서 2등을 했다고. 네네. 어쨌든 필리핀에서는 그 프로그램 이후에 필리핀 보아로 뭐 불릴 정도로 인기가 꽤 많았다면서요. 어느 정도였나요? 아, 이거 아 말하기 부끄러운데. 네, 부끄럽게 하려고 일부러 얘기 아, 네. 뭐 일주일에 거의 고정 프로가 4개 정도 있었고요. 거의 수도꼭지였죠. 틀면 나오는. 자기 입으로 수도꼭지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보미 씨 옆에서 몸소리를 쳐요, 몸소리를. 웬일이야. 웬일이냐. 그리고 두세 번은 헬기를 타고 스케줄을 하기도 하고. 아이고요. 하던 김에 계속 해보세요. 1년 넘게 거의 하루도 못 쉬고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라 씨 본인이 아무리 바쁘고 뭐 이렇게 인기 많았다고는 하지만 저는 잘 못 믿겠거든요. 혹시 증인 있습니까? 무슨 증인은? 증인이요? 증인을 찾아요 여기서. 증인은 다 필리핀에 있는 것 같아요. 네. 혹시 양 사장님? 양 사장님? 양 사장님? 자고 있더라고요. 혹시나 했는데 네. 그냥 집에 있길래 아, 네. 아닌가 보다. 엠블랙의 천둥 씨가 트웬티원하고 대체 무슨 관계일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본인이 네. 직접 소개를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엠블랙 천둥입니다. 저는 다라 누나의 친동생이고요. 본명은 박상현입니다. 와, 네. 박상현 씨. 방송 같이 나온 거 처음이에요. 정말요? 네. 네. 굉장히 분위기가 어색해요. 아니 근데 정말 둘이 다 닮았네요. 남자만 산다라박 같아요. 근데 필리핀에서 뭐 누나 아는 분들이 만나면 너네 쌍둥이 같다라는 얘기를 자주 들었어요. 화장만 하면 정말 못 알아볼 것 같아요. 갑자기 누나로 여장했을 때가 생각이 났어요. 아 그래요? 네.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누나인 줄 알고. 아 진짜 그래요? 어디서요? 어때 이런 자리에서 누나 만나니까 기분이 어때요? 예, 어색해요. 어색해요? 누나 같지 않고 연예인 같고. 연예인 같아요? 저희가 집에서는 편하게 네. 사투리로 대화를 하거든요. 아 네, 어디 사투리요? 네, 부산 사투리. 아, 두 분이 부산에 살아계셨어요? 네, 고향이 네. 부산이에요. 아. 근데 방송 나가서는 이렇게 표준어를 써야 되니까 이 누나한테 말 거는 거 자체가 어색해지는. 아, 네. 아 그러면 편하게 두 분이 사투리로 예. 한번 저희 없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한번 네. 대화 한번 네. 나눠보세요. 이 시도 자체가 굉장히 어색한데. 그렇죠. 큰 눈 밥 먹었나? 먹었다. 아침에 엄마한테 계속 말하지 말라고 내가 계속 얘기했어. 이놈 시끼. 아니 정진이 스타 골든벨 인터뷰를 한다고 작가님이랑 통화를 하더라고요. 어쩐지 이상했어. 그때 언니가 이게 동생분에 있어서 항상 아줌마 같은 그런 게 나와요. 항상 뭐 방송도 챙겨보면서 아이고 우리 개똥이 말면서 개똥이요? 네. 아 개똥이라고. 아 진짜? 네, 아 개똥 씨이세요? 네. 어쩌다가 개똥 씨가 되셨어요? 사실 다 그러지 않았어요.
원래 다 그러지 않았어요. 다 그러지 않았어요. 저희는 잘, 저는 뭐 두 번째 뵌 건데, 뭐, 아, 개똥씨가. 뭐 이렇게 말해요. 언니. 개똥씨 잘 계시냐고. 네. 하도 언니가 이렇게 보여요. 제가 네. 처음 뵌.